84기 육사 보건의 예비생으로 자 우선 선발을 합격을 했는데 최종 합격이죠? 네 맞습니다. 축하합니다. 제일 먼저 축하를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먼저 축하를 해준 사람은 저희 부모님입니다. 내가 효도를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네 제가 충분히 노력하고 결국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합격 기념으로 일단 전방을 향해서 후배들이 또는 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좀 볼 수 있게 전방을 향해서 한번 경례 멋지게 한번 해봅시다. 육군 고호는 충성이죠. 네. 해군 공군 필승인데 자 전방을 향해서 경례 충성 아주 좋습니다. 원더풀 벌써 이제 각이 많이 잡혔고 뭐 2차 면접하면서 또 막 예비 우리 대령들한테도 많이 좀 훈련 받아서 뭐 하지만 일단 뭐 우리 저 아카데미에서 그래도 이제 그냥 30명 가까이 이제 이번 육사 우선선 합격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 이제 합격생이고 수능 전인데 이렇게 시간을 좀 내서 지금 그래도 좋은 내용으로 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자 해서 이제 시간을 좀 감사드리고 일단은 뭐 수능 시험장에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학생이 우리 대한민국이 고3이 되면 입학생이 되면 의무니까. 글쎄 의무는 아니죠. 안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책임감. 그렇죠? 맞습니다. 국가기관에서 그동안 주관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해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우선선발 합격했더라도 지킬 건 지키는 게 또 본분에 맞기 때문에 일단 우선선발 됐다고 해서 뭐 모든 게 끝났다 그렇지만 이제 학생의 본분을 지키는 차원에서 일단 수능 시험 좀 가는 건 당연하고 봅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축하를 받았고 합격생이 돼서 이제 생도인데 본인이 언제부터 육사 좀 진입을 입학을 생각을 하고 주로 생각을 했는지 언제부터 제가 육군사관학교 입학을 처음 생각했을 때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저는 1학년, 2학년 때 다른 꿈을 딱히 생각하지 않다가 3학년 때 들어 부모님의 직업인 군인을 따라 저도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 육사를 졸업하신 부모님 아니지만 그죠? 일단 육군에 관계된 그 직업군인이셨고 관련돼서 자 육사를 막상 좀 저 입학을 하려고 생각해서 육사에 대해 수용 한번 좀 조사를 해보고 좀 섭외 해보니까 어떤 점이 본인하고 좀 맞아 떨어졌다 생각을 했는지 혹시 육군사관학교는 생도들의 자존심과 그리고 용기를 가장 중요시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육군사관학교를 준비하는 동안 알아봤을 때 생도들이 서로 협력하고 도와가는 모습이 제가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과 서로 협동하면서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본인은 그 육사 생도가 되면 4년간의 생활을 잘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육군 장교로서 뭔가 좀 본분에 충실하게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다라고 전제를 할 수도 있겠구만요. 네. 자 그럼 1차 시험 준비를 이제 하면서 이제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자 국영수 시험 7월 29일날 치렀단 말이에요. 본인 생각하고 중에서 어떤 과목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고 느꼈습니까? 제가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했던 과목은 수학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관학교 시험이 묘하게 등급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시험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 거 뭐 국어, 영어 이런 과목도 그렇고 전부 다 표준점 변화를 합산하기 때문에 점수이기 때문에 수학이 조금 약해도 합격 가능성 항상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수학이 비록 약했지만 제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영어 과목을 중심적으로 공부하였기 때문에 결국엔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장 추천 당연히 받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좀 일자 성적이 조금 아쉽더라도 뭐 일단은 그 학주를 받게 되면은 그 일차 성적이 브랜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2차 면접이나 그 체력 가지고 조금 상세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수학이 약하다고 해서 무조건 일단 뭐랄까 도전 의지를 갖다 꺾지 마라 그런 얘기를 부탁하고 싶은 거죠. 네.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본인은 영어 공부가 그나마 좀 나았다면 어떤 점에서 본인이 영어가 좀 강점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지 의외로 많은 그 사관 지원생들이 영어가 듣기가 없지만 그래도 의외로 듣기가 없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경우인데 본인은 어떤 점에서 영어 공부를 좀 효율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육군사관학교 영어를 알아보는 동안 육군사관학교는 수능과 다르게 어법과 어휘 등 문제가 따로 다섯 문제 존재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따로 열심히 풀어보고 그 다음 수능과 비슷한 유형이 나오는데 그런 유형들은 수능 준비하면서 같이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자, 본인 이제 그 육사가 원래 그 1차 최초 합도 있지만 그 추가 합격을 보통 세 번의 기회를 주잖아요. 본인 1차에서 어떻게 최초 합 케이스죠? 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초기 합격이 되니까 일단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이 더 클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과인가요? 문과인가요? 문과입니다. 문과. 더군다나 문과 같은 경우는 추합이 많이 안 돌고, 이과 같은 경우 많이 돌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이나저나 또 최초합이 됐다. 자, 근데 그러면은 2차를 위해서 뭐 체력도 있고, 뭐 면접도 있고, 뭐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워낙 학교 전공 추천을 받은 면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랬는데, 일단 체력이 다섯 종으로 오래 바뀌었단 말이에요. 막상 다섯 종으로 바뀐 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적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이전에 알아봤던 육군사관학교와 다르게 이번 연도는 체력을 할 때 윗몸 일으키기와 그리고 또한 다른 체력을 중심적으로 보는 운동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전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체력을 먼저 늘리고 그 다음 제가 할 수 있는 한 유연성 같은 것들을 늘려왔던 것 같습니다. 다섯 개 종목 중에서 가장 좀 그나마 점수를 약간 좀 얻는데 좀 힘들었던 종목이 뭐였습니까? 제자리 멀리 뛰기, 뭐 상대 양력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가장 어려웠던 건 제자리 멀리 뛰기인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스포팅이 안 됐구나,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도 일단 뭐, 아무튼, 기를 쓰고 좀 준비했을 거고, 했는데. 자, 면접실 1000점 만점에 학주를 받았을 때 640점이었단 말이에요. 자, 면접장에서 좀 인상 깊었던 질문 혹시, 뭔가 좀 효율적으로 답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질문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하나만 얘기해보면. 제가 면접장에서 가장 자신있게 대답했던 질문은, 첫 번째 방에서의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 이제 핵 실험 계속 하고 이제 그래서 핵 위협에 이제 임해서 최소한 육사 예비 생도는 이런 그 우리나라의 어떤 핵 보유에 대한 그 시각 관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보는 데 있어가지고 본인은 약간은 뭐 대부분 그렇잖아. 한반도에 핵이 있으면 또 아무래도 북한에 핵이 있기 때문에 핵이 있다? 그럼 한반도가 완전히 핵무장이 되기 때문에 뭐 위험이 많다고 얘기했는데 답변을 뭘 했는지 내가 좀 질문을 안 드릴게요. 그죠? 여기 좀 그거는 개인차고 그런 건데. 그래서 일단 육사를 막상 가서 체력 검정을 해보고 면접을 해보면서 육사 분위기가 어떻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그 소감, 느낌. 육사에서 제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보면서 느낀 바로는 우선 체력이 출중하고 약간 운동을 잘할 것 같은 친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또한 지식까지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육군사관학교에 많이 와서 저 또한 긴장하고 그에 준하는 저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육사 뭐 회사 공사도 있고 그러지만 육사 지원 예정 저 고3들 또는 뭐 재수 예비생들이 있을 건데 이런 후배들에게 또는 다음 내년도 85기로 좀 육사를 지원하려고 하는 거는 물론 본인은 이제 고3 때 이제 확정적으로 진로를 육사를 결정했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막연하게나마 1학년 때 2학년 때도 뭐 생각은 있었겠지. 그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육사에 대한 실체 정확히 모르는 상태다 보니까 일단 진로를 픽스하는 데 굉장히 좀 시간이 걸렸을 텐데 지금 뭐 한번 진성 마인드로 육사를 가고 싶어 하는 그 예비 지원자들에게 어드바이스 안 되면 어떤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한번. 제가 조언하고 싶은 것은 우선 공부를 열심히 그것도 열심히 하고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수학과 영어 같은 경우엔 수능을 준비하면서도 같이 준비할 수 있고 국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노력으로 문학과 비문학을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 1차 시험은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차 시험에서 체력을 준비하면서 1차 시험 때 1차 시험을 끝나고 나서 바로 체력을 준비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접 준비도 본인이 최근 뉴스와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사 등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면접이나 체력 같은 경우는 1차 합격인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래도 간간이 중간중간에 좀 관심을 가져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너무 그 체력에 좀 집중하는 의외로 수험생들이 있어요. 예비 수험생들. 근데 너무 에너지 소모가 클 수가 있죠. 체력은 1차 합격하고 나서도 충분히 준비할 기회는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너무 매몰되지 말고. 지금 알통만 엄청 키우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최대이시다면서. 근데 너무 무모하게 생각할 수 있다. 자, 그 생각 든다는 얘기죠. 자, 일단 마지막으로 뭐 본인이 이제 육사 생도가 됐으니까 본인 뭐 진로 계획이랄까 뭐 어떤 뭐 병과 특기를 좀 생각하고 좀 전문성 가지고 싶은지 한번 진로 포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우선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 정치 외교학과를 들어가고 싶습니다. 또한 군 필수 기간 동안 로스쿨과 아니면 다른 학부와 같은 학교에 가서 여러 사회 활동을 배우고 군에 기여하는 생도가 되고 싶습니다. 그 기회가 되면 딱 느낌이 로스쿨 쪽도 생각하고 뭐도 생각하고 물론 이제 법조 장교가 이제 꿈일 수도 있고 그죠? 그렇지만 또 육군사관 교수의 어떤 길도 생각할 수 있겠고 본인 생각은 학문의 족적을 보니까 그런 게 있겠고 또 하나는 좀 넓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한미연합사 같은 데도 이제 근무할 수 있겠고 해외 파병 기회가 되면 좀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뭐 좀 특전사에서 특전 장교로다가 갑자기 이렇게 임관이 됐다 임관 이후에 그런 보직이 나오는 것에도 당연히 가야 되겠죠? 가야 됩니다. 육사가 뭐 어떤 점에서 좀 멋있다 생각을 한 적이 뭡니까? 우선 제복 유니폼도 멋있지만 우선 유니폼도 멋있지만 서로 생도들끼리 협력해 나가면서 각자 부족한 부분을 함께 이끌어 나간다는 점이 육군사관학교의 가장 멋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사의 이제 응원구가 무락하락 하는데 본인은 꼭 해보고 싶은 4년 동안 해보고 싶은 육사에서 해보고 싶은 운동 어떤 운동 하고 계실까요? 제가 현재 수영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영과 같은 해상 스포츠 그리고 또한 태권도와 같은 지상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스포츠들도 여러 이제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나시나 아무튼 뭐 이제 합격이 됐으니까 어떻게 승부를 보장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4년 동안 무탈하게 생도 생활을 마치고 장교의 길로 갈 텐데 뭐 본인은 뭐 중간에 장교가 되어서도 뭐 이렇게 좀 뭐 끝까지 일관되게 장교의 길을 좀 걷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은 부모님에게 한 말씀 드린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휴자가 됐으니까 제가 육군사관학교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저를 도와주시고 다른 측면에서 지지해주신 저희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자, 부모님하고 그 다음에 기타 또 후배 될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비생도를 좀 봐온 사람들 위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가수경에 힘차게 하고 자 마칩시다. 자, 부모님께 경례 충성! 자, 봐라. 자, 고생하셨고 아무튼 앞길이 창창하게 자 이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무라카. 무라카.